안녕하세요. 마음 행복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여름 날씨인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 것 같은 풍경화를 좀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풍경은 저도 부담스러워서 아주 풍경화를 쉽게 한번 오늘은 그려볼게요. 바람이 불 것 같은 풍경이니까 언덕 위에 맑은 하늘과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초록초록한 들판에 꽃이 피어있는 그런 풍경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스케치가 간단하면서 색칠하기도 쉬운 그런 풍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는 제가 대충 한번 미리 해봤는데요. 다시 여기 살짝 그려볼게요. 언덕을 그린 다음에 집을 한 채만 그리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두 채를 그렸어요. 그리고 오솔길을 그렸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솔길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그 오솔길 끝지점에 커다란 이티나무 같이 시원한 그늘이 있는 그러한 나무도 한 그루 한번 그려보고 있어요. 자, 스케치가 끝나면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채색을 하기 전에 저는 마스킹액을 사용해서 꽃 부분을 미리 마스킹액으로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킹액이 있는 부분은 채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채색을 모두 한 다음에 마스킹액을 벗겨낸 다음에 그 부분을 꽃을 표현하면 되겠어요. 저는 마스킹액을 사용할 때 이렇게 따로 마스킹액을 부어서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붓도 상할 필요도 없고 아주 잘 그려져요. 자, 그래서 지금 마스킹액을 이용해서 꽃 부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꽃을 다 그린 다음에 완전히 말려서 말린 후에 채색을 해볼게요. 자, 마스킹액으로 꽃부분은 모두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킹액이 모두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늘 부분은 마스킹액이 없기 때문에 하늘 부분은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늘 부분을 먼저 칠해줄게요. 저는 이제 종이에 물칠을 먼저 해주고 자연스럽게 색이 퍼져나가도록 하늘을 아주 연한 색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만 그려도 되지만 구름을 표현하고 싶다면 휴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구름을 살짝 구름 모양을 찍어서 물감을 찍어내서 구름 부분을 표현해줘도 되겠습니다. 저는 구름도 몇 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하늘색은 피콕 블루를 사용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구름도 몇 개 표현해주고 하늘을 완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스킹액이 다 이제 마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동산 부분 거기를 초록초록한 초록색으로 들판처럼 표현해줄 건데 한색으로 칠하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는 가까이 있는 것은 좀 진하게 표현해주고 색을 멀리일수록 연하고 흐리게 그렇게 그려주면 원근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게 멀리 있는 것은 연하고 흐리게 물 조절도 해주고 색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언덕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연한 색은 레몬 옐로우와 샙그린을 섞어주고 그리고 연두색은
저는 퍼머넌트 그린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퍼머넌트 그린에 색그린을 섞어줬고, 그 다음 색은 후컬스 그린을 섞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색의 비리디언과 울트라마린을 좀더 섞고, 아니면 좀더 채도를 낮추고 싶으면 갈색 계통을 좀더 섞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녹색 계통을 다섯 가지 단계로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저 연한 색부터 언덕을 칠해주면 되는데, 언덕을 칠하기 전에 오솔길을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솔길을 먼저 한번 그린 다음에 언덕을 그려줄게요. 자, 오솔길을 칠할 색은 옐로우 오커랑 번트 시에나, 그다음에 번트 엄버, 이렇게 갈색 계통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흙길이 좋으니까 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색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가장 연한 색인 옐로우 오커로 전체를 칠해준 다음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번트 시에나와 번트 엄버와 같은 좀 진한 색을 조절하면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제 언덕 부분을 칠해 볼게요. 가장 연한 색부터 차례대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한번 칠해 볼게요.
언덕은 이제 다 칠했고요. 이제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를 그릴 때도 이제 색은 외곽선에 햇볕을 받는 부분은 조금 연한 색으로 그려주고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좀 어두워지니까 좀 진한 색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무를 표현할 때는 붓을 좀 톡톡톡 치는 것처럼 그리기도 하고 약간 면적이 조금 넓은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붓을 약간 살짝 문질러서 면적을 조금 넓게 해서 칠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무 기둥도 연한 색부터 칠해주는데 아까 길 칠했던 색 있잖아요. 그 색을 사용해서 할게요. 그런데 이 종이가 카디페이퍼 황목이거든요. 그래서 색이 너무 잘 번져요. 그래서 세심한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종인데 여기 이제 색이 너무 잘 번져서 조금 마른 후에 진한 색은 마른 후에 좀 올려줄게요. 자, 그 사이에 집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집은 언덕 위에 집이 조금 좀 눈에 띄게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 약간 보색을 사용해서 초록색과 보색이 되는 빨간색 계통을 사용해서 눈에 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눈에 선명하게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 볼게요.
자, 나무 밑에 나무 그림자도 살짝 한번 넣어줄게요. 녹색에
갈색이랑 울트라마린 이런 걸좀더 섞어서 채도를 좀 많이 낮춘 색으로 나무 밑에 그림자 살짝 넣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그렸습니다. 이제 꽃만 채색하면 되는데 여기 마스킹액을 제거할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도 되는데 저는 마스킹액 제거하는 지우개를 예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제거를 할게요. 아주 잘 제거가 됩니다. 자, 꽃을 채색할 색은 오페라의 옐로우 워커를 조금 섞어서 색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는 물을 많이 섞은 거고요. 하나는 농도를 조금 진하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연한 색을 먼저 꽃 전체에 올려준 다음에 진한 색으로 음영을 살짝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진한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칠한 다음에 그 색을 살짝 펴줘도 이렇게 살살 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든 칠하면 될것 같고 저는 종이가 이게 너무 잘 번지는 종이라 그런 세심한 표현하는데 약간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계속 해보고 이렇게 꽃을 다 칠한 다음에는 조금 진한 색으로 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색이 크림슨 레이크 같은 색을 살짝 섞어서 약간 진하게 만들어준 분홍색으로 꽃 중심에 점을 찍어줄게요. 자, 계속 그리겠습니다. 자, 꽃의 줄기도 살짝 표현해 줄게요. 자, 그림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시원하고 확 트인 언덕에 바람이 솔솔 불것 같은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그림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자, 모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을 통해서 시원한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예쁘고 새로운 그림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